자, 중복조합입니다. 중복조합은, 자, 10초. 중복조합은요, 조합이긴 한데 또 중복인 거예요. 우리 순열은 뭐였어요? 순열이면서 중복을 허용했던 거죠. 자, 중복조합은 똑같은 뜻입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기만 뽑는 거는 조합이었어, 맞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아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느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다 중복조합에서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복조합 봐야 되고요. 중복조합은 H라고 표시합니다. 알겠나? 그러니까 NHR입니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거 4개는 다 배웠어요. 자, NPR이 뭐예요? 순열이죠. 맞니? 그 다음 NCR 뭐죠? 아. 조합이죠. NPIR 중복순열. NHR 중복조합.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긴 뽑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다 하면 뭐가 된다? NHR 중복조합이다 라는 거죠. 자, 중복조합은요 다른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C 조합으로 만들어서 풀어야 돼요. 자, 이거 외우세요. 내가 왜 그렇게 되는지 그냥 예시로, 아까 책에 나와 있길래 선생님이 책에 공개놨는데 일단 예시로 보여줄 거니까 일단 NHR은 얘들 둘이 더한 거에 1 뺀 거 CR입니다. 다시 NHR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이에요. 알겠니?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로 지금 계산만 따진다면 OH2는요 5랑 2랑 더하고 1 뺀 거 컴비네이션 2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얘는 얼마 돼요? 7 빼기 1이니까 6C2가 되죠. 맞지? 6C2는 얼마인데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지. 얼마 나와? 15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중복조합은 중복조합 그대로 상태에서 구하진 않아요. 무조건 조합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C로 바꾼 다음에 풀어야 돼. 얘는 뭐 그냥 필수입니다. 필수. 알겠어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됐죠? 자, 일단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건지 한번 봅시다. 자, 봅니다. 세 개의 문자가 있어요. 쌤, 여기 말하는 거 그대로 읽어가면서 볼게요. 이거 다 적어가면서 연락하기 힘들고. 세 개의 문자 A, B, C가 있어. 중복을 허용해서 네 개를 택한데 줄 세운다, 안 세운다? 안 세운다 말 없어요. 중복을 허용해서 네 개를 택한데 그러니까 A만 네 개 나올 수도 있고. 맞죠? B만 4개 나올 수도 있고 A 2개에 B 2개 나올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자, 나오는데 뽑는 순서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냥 편하게 알파벳 순서대로 내가 적어놓으면 이거야. A 4개, A 3개에 B 하나, A 3개에 C 하나, A 2개에 B 2개, 뭐 A 2개에 B, C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지? 적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적히는데 자, 얘가 개수를 구하려면 너는 이거 다 적어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열다섯 개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지? 근데 자, 요거를 요렇게 생각해보자 이 말이야. 자, 요 짝대기 보입니까? 네. 자, 요 짝대기 보이죠? 요 짝대기를 기준으로 자, 왼쪽 제일 앞에 있는 거는 A만 넣어놓자. 됐나? 두 번째 짝대기와 짝대기 사이에는 B만 넣어놓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짝대기 뒤에는 C만 넣자 라고 내가 약속하고 놓은 거야. 왜? 순서 의미 없으니까. A, B, A 하더라도 그냥 A, A, B 하고 똑같잖아, 맞지? 맞나? 그래서 똑같은 것끼리 한쪽에 몰아놓자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개수를 정리하는데 봐봐, 이게 이거예요. 자, 얘는 짝대기 두 개인데 짝대기 앞에 네 개가 들어갔다는 말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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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끝났죠? 네. 얘는요 짝대기가 이렇게 나오면 너가 보고 이거 하라는 말 아닙니다.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짝대기 두 개 이렇게 들어가면 A, A, A 그리고 짝대기 짝대기 사이에 내가 B를 집어넣는다 했잖아. 네. 그럼 B 요거 나오죠? 네. 세 번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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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입니까? 네. 그 다음에는 A, A, B, B, G.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네. A, A, B, C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야, 맞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실제로 봐봐, 너는 짝대기를 아무 생각 없이 했지만 짝대기도 우리는 문자처럼 취급해서 줄 세우면 돼요. 봐봐, 얘는 결론적으로 보면 동그라미 4개하고 짝대기 2개 줄 세운 거야. 맞죠? 동그라미 4개와 짝대기 2개를 줄 세운 거 아이가? 네. 그것도 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아닙니까 이거? 네. 동그라미 똑같은 거 4개 있고 짝대기 똑같은 거 2개 있잖아. 이거 줄 세우는 방법은 뭔데?
6팩토리얼을 4팩토리얼과 2팩토리얼 분모로 나눠버리면 되지. 네. 이해됩니까? 네. 그럼 쉬워나와요. 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요거를 이렇게 나오는데 요 내용을 조금 더 파고들면, 자, 따라서 3개의 문제 ABC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뽑았는데, 자, 3H4라는 거는, 자, 3개 중에 그 문자는 3개 있었죠?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경우의 수는 3. 그리고 이러한 반복 시행을 4번 시행했기 때문에 4죠. 맞죠? 자, 이건데 얘는 실제로 동그라미 4개하고 짝대기 2개로 이루어져 있잖아. 네. 맞지? 그래서 뭘로 간다? 얘는 4 더하기 3 빼기 1은 뭐냐면, 봐봐, 내가 문자가 3개면 짝대기가 당연히 몇 개야? 2개죠. 문자가 4개면 짝대기 몇 개 들어가요? 3개. 3개 들어가지. 그러니까 문자의 개수만큼에서 1만 빼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3 빼기 1로 적어준 겁니다. 그럼 이것도 3 빼기 1이죠 실제로. 그럼 얘는 봐봐, 총 6팩토리얼을 똑같은 것이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금방 했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얘기 나왔지. 4 빼기 2팩으로 나눠라 이 말이죠. 맞니? 이거를 우리가 문자로 정리해보니까 NHR은 R 더하기 N 마이너스 1. 아까 얘기했죠? R이 뒤에 거잖아 이거. 맞지? 그러니까 4. 내가 지금 한 게 뭐야? 3H4잖아. 3H4. 이게 지금 3H4죠? 문제에서 이거 약속한 겁니다. H로 푸는 게 아니고 H는 그냥 약속한 거야. NHR을 중복 조합이라 하자라고 한 거지. H는 무슨 뜻이 있어서 이래 가는 게 아니야. 알겠지? 얘를 풀 때는 C, 콤비네이션을 이용해서 풉니다. 자, NH4는 여기 4 있으니까 4 집어넣었지. 밑에 4팩도 있죠. 그 다음 여기 3 있죠. 단 얘는 1을 뺐단 말이야. 왜? 아까 문자의 개수에서 문자가 3개면 짝대기 2개니까. 맞지? 그래서 1 뺀 거 2개 더하고 팩토리얼에 각각의 팩토리얼을 했거든. 그러면 3 더하기 4에 1 뺀 거 에 팩토리얼에 6 팩토리얼 맞죠? 그 다음에 3 빼기 1에 팩토리얼 또 4팩토리얼 됩니까? 요렇게 만들어놓는 걸 NHR로 가면 식이 요렇게 바뀌어요. 맞나? 자, 요거 정리하면 NHR, 요거 순서 조금 이쁘게 정리하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그리고 R팩이랑 N 마이너스 1팩이죠. 이게 아까 쌤 우리 첫 번째 수업하기 전에 영상 녹화하기 전에 조합할 때 내가 뭐라 했어? 조합식 적어줬었죠. NCR은 뭐 N팩을 N-R팩으로 나누고 다시 R팩으로 나눈 거였거든. 그 방법으로 정리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 방법으로 정리하면 이해가 나와요. 보기 좋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볼 필요 없다. 됐죠? 그리고 이쌤 이 과정 꼭 알아야 됩니까? 과정 잘 몰라야 돼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건 뭐야? NHR은 N 더하기 R 빼기 1CR하고 같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요거는 내가 설명해줬지. 자, 나 이 설명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상관없다니까. 알겠어요? 다시 얘기하는데 뭐가 중요하다? 얘가 중요하다고. 이거 외우라고. 이거 모델 문제 못 푼다고 H는. 알겠어요? 할 때마다 언제 짝대기 끄가면서 할래? 맞죠? 이해됩니까? 자, 요렇게 정리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4개 배웠다 했나? 네. 4개 배웠죠? 뭐 P, C, 파이 H 4개 배웠죠? 네. 자, 천천히 해봅시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한대. 이거 4개 전부 다 똑같은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맞죠? 자, 근데 순서를 생각하면 무슨 순열이지. 네. 순서 생각하지 않으면 조합이다. 맞지? 맞나? 순서는 생각하는데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냥 순열. 순서를 생각하면서 중복도 허용하면 중복순열. 맞죠? 파이 적겠죠? 그 다음에 순서 생각하지 않으면 조합인데 중복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조합 C. 순서 생각하지 않고 중복을 허용하니까 얘는 중복조합 H. 됩니까? 이렇게 네 가지 나옵니다. 네 가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중에 개념 익히기 나오는 거는 한 번씩 풀어보세요. 그거 푸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맞죠? 계산력 기르기 뭐 이런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맞죠? 자,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여섯 명의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할 때 무기명 투표돼 있죠. 맞지? 자, 아까 기명 투표는 뭐였죠? 중복순열이야. 맞지? 무기명 투표는 중복조합입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했다 그러니까. 맞지? 자, 중복조합이야. 그럼 내가 선택해보자. 내가
한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N이잖아. 네. N 개 중에서 그러니까 맞지? 내가 지금 후보가 몇 명인데요? 두 명.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두 가지야. 맞죠? 두 가지입니다. 맞죠? H. 이런 시행을 몇 번 반복하는 거지? 6번. 왜? 6명이 지나가면서 다 투표하면서 투표하러 갈 거니까. 맞지? 요렇게 된다. 됩니까? 자, 무기명이 뭐였어? 일반적으로 너가 투표하는 게 무기명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찍은지 모르잖아.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 얘가 A 찍었고, 얘가 A 찍었고, 얘가 B 찍었고, 얘가 C 찍었으면 AA, BA가 아니지. 어차피 깔 때는 누가 누구 건지 몰라요. 순서 상관없이 붙이잖아. 맞지? 그래서 조합이 된다고. 자, 그래서 2H6이 되고요. 얘는 아까 있는 대로 바로 따라가면 두 개 더한 거. 8에서 1 뺀 거죠. 일단은 적어줍니다. 2 더하기 6에서 1 뺀 거. C6이죠. 맞니? 얘 정리할게요. 얘는 8에서 1 빼면 얼만데요? 그러면 7C6입니까? 얘는 우리 이제 익숙하면 7C는 얘에서 뺀 게 들어와도 상관없죠. 7C1 이렇게 기억납니까? 네. 따라서 다음은 얼마 돼? 7 되겠죠. 돼요? 자, 15번 봅니다.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이 각각 4개씩 있는 주머니에서 6개의 공을 꺼낸대. 됐나? 네.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한 개씩은 포함해야 된대. 내가 6번 뽑는다. 맞지? 맞나?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빨간 공의 개수를 X라고 합시다. 됐나? 노란 공의 개수를 Y라고 합시다. 파란 공의 개수. 자, 여기 요 뒤에 나오는 문제랑 연관성이 많아요. 내가 일부러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애들 뒤에 나오는 거는 금방금방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자, 봐. 그러면 결론적으로 X랑 Y랑 Z랑 다음 얼마 돼야 돼요? 6이 돼야 돼. 맞죠? 네. 빨간 공이 몇 개인지 모르고, 노란 공이 몇 개인지 모르고, 파란 공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이거 다 다음에 6개 나와야 되잖아. 맞죠? 그때 나올 수 있는 거 묻는 거네. 됩니까? 자, 요렇게 나오는 경우죠? 자, 근데, 내가 좀 이따 얘기해줘야, 좀 이따 내가 바꿔서 얘기해주겠지만, 지금은 아직 요 내용으로 갈게요.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이 되면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문제에서. 한 개씩은 무조건 포함되는데. 그럼 여기 있는 6개 중에서 하나 적어도 하나는 빨간 공, 적어도 하나는 파란 공, 적어도 하나는 노란 공이 돼야지.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생각하자. 이 주머니 빨간 공의 개수인데, 야, 빨간 공 하나 끄집어내서 뭔지 뽑아놓는 거야. 노란 거 하나 끄집어내서 뽑아놓고, 파란 거 하나 끄집어내서 뽑아놓으면 되지. 그러면 실제로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 몇 개만 뽑으면 돼? 세 개. 세 개만 더 뽑아내면 돼. 왜? 이미 하나씩 다 뽑아냈다니까, 내가. 그럼 이 조건 만족하잖아. 네. 적어도 하나씩은 다 포함돼야 되니까 일단 한 개씩은 다 뽑아내가 모아놓고 이제부터 못 뽑지잖아. 맞지? 맞나? 자,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X랑, 잘 봐라. X랑 Y랑 Z랑 더해서 3이지. 그러면 X가 3일 수도 있죠. 네. 맞니? 이 말을 내가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자. 조금 헷갈릴 수 있겠는데 문자로 XXX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나? 얘가 300이면 어떻게 돼요? 요 말은 뭐냐면 빨간 거 뽑은 거지. 네. 이미 나머지는 하나씩 뽑아놨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빨간 거 4개, 노란 거 하나, 파란 거 하나가 되겠지만 맞지? 또 뭐 210 이래 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얘는 빨간 거 2개에 노란 거 하나지. 네. 이런 식으로 내가 다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거 중복 맞나? 네. 순서 이미 있나 이거? 아니요. 없죠? 빨간 거, 노란 거, 빨간 거 해도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죠. 맞지? 순서 의미 없기 때문에 아 얘는 중복 조합이야. 그럼 내가 이제 선택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자, 일단 공 3개는 뽑아놨어. 자, 여기에 빨간 거 3개 있고 노란 거 3개 있고 파란 거 3개 있죠 지금? 네. 그럼 자, 첫 번째 내가 3번 시행을 더 해야 돼. 반복 시행을. 맞지? 단 그 시행 한 번이 뭐냐면 3개 중에 뭘 고르지잖아. 맞아요? 여기 빨간 공 3개가 있고 탁자에 여기 노란 공 3개가 있고 여기 파란 공이 3개가 있고 맞지? 하나씩 다 끄집어냈으니까 그 내가 3개 중에 뭘 고르지? 라고 한다는 말은 내한테 선택권이 몇 개가 생겼다? 3개 맞지?
세 개니까 하나 골라서 집어넣었어. 맞나? 이해됩니까? 그 다음 또 뭐 한다? 또 뽑아야 돼. 또 뽑아야 되지. 맞지? 그 시행 몇 번 더 해야 돼? 세 번은 더 해야 돼,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거죠. 아, 요걸 보고, 앞으로 요거 많이 쓰입니다. 요걸 보고, 3. H3이죠. 요거는 뭐라고? 둘 다 3 헷갈리면 안 돼요. 요 3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요 3은 시행 횟수. 됐어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 풀면 얼마 나온다? 자, 두 개 더하면 1 빼면 5. C3이죠. 5C3은 5C2와 같습니까? 5C는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이죠. 맞나? 얼마죠? 10.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16번 볼까요? 16번. 똑같은 말입니다. 잘 보세요. 봐봐, 내가 실은 이렇게 나왔지만 16번 문제 많이 나오니까 바로 오세요. 자, 이거는 뭐야?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다섯 제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보자. 제곱이죠, 이거는? 네. 맞지? 제곱이란 말은, 잘 봐. 쌤, 내가 여기에서 내가 선택권이 몇 개 생겼지? 세 개.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내고요. 무슨 문자인지 몰라도. 또 여기에서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지. 맞지? 맞니? 그래가 두 개 곱하는 게 분배 법칙이잖아. 맞아요? 그 뜻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쌤, 내한테 선택권이 몇 개예요? 세 개 있어요. 이러한 뽑는 시행을 몇 번 시행해야 돼? 세 번. 두 번이죠. 여기서는. 네. 두 번이잖아. 이거 요거 보지 말고 요거만 딱 보면 어떻게 돼? 세 개 중에 X랑 Y랑 Z 중에 못 뽑아내지? 세 가지 경우. 맞지? 이러한 시행을 몇 번? 두 번. 근데 얘가 왜 중복조합이냐? 여기서 X랑 여기서 Y 뽑아낸 거랑 여기서 Y, 여기서 X 뽑아낸 거는 하나로 취급하는 거야. 그리고 분배협칙 하면 XY나 YX나 동량 처리해서 같이 하잖아. 같은 걸로 취급한다, 아이가? 네.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순서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조합이죠. 맞죠? 맞나? 자, 그럼 뭡니다? 얘는 첫 번째. 얘는 지금 똑같은 거죠. 이런 게 지금 몇 번 나온다? 다섯 번 나오잖아. 그럼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한 번 선택해서 내가 고를 수 있는 문자는 X 또는 Y 또는 Z입니다. 네. 맞죠? 그런 시행을 몇 번 합니다? 다섯 번 합니다. 근데 얘가 순서가 있으면 어떻게 돼? 내가 지금 중복을 허용했죠? 네. 일단 중복을 허용했죠? 다 X가 나올 수도 있잖아, 맞지? 중복을 허용했으니까 파이나 H인데 맞나? 얘는 순서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XXXXY나 XYXXX나 너가 동량 이게 다항식 정리할 때 어떻게 해? X 대신으로 Y 이렇게 줬잖아. 똑같다는 거잖아. 순서 의미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조합이죠. 그래서 어떻게 적어요? H 됩니까? 네. 자 볼게요. 그럼 끝났네 이제. 근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어? 쌤 여기 몇 개 있어요? 요 안에 몇 개 있어? 세 개 3. 몇 개? 5개.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중에 되면. 알겠니? 네. 자, 정리합니다. 얘는 두 개 더하면 8. 1 빼면 7. C 5입니까? 얘는 7C2입니까? 네. 자, 7, 6에 42. 2로 나누면 21. 맞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항이지. 항이 전부 다 다를 거 아니야. 네. XXY 뽑았는 거는 한쪽으로 다 몰려있을 거고. 맞죠? 문자가 다른 것끼리는 쫙 다 퍼지니까 항의 개수는 총 몇 개 나온다? 21개가 나온다 이 말이죠. 됩니까? 네. 그 다음 자 별표 칩시다. 17번 별표 치는데 어? 쌤 아까 빨간공 노란공 설명해준 형태하고 비슷하게 적혀있네요. 맞죠? 자 포인트만 생각합시다. 자 일단 내가 문제 포인트만 생각합니다. 중복조합 요렇게 나왔을 때 있죠. 맞니? 맞죠? 중복조합을 쓰는 경우에서는 X와 Y와 Z의 최소값은 0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 이거죠. XYZ 합해서 10 만들어라. 아까 문제로 간다면 빨간 거의 개수와 노란 거의 개수와 파란 거의 개수 다 합했더니 10개가 되어라 이 말이잖아. 맞지? 근데 중복을 허용하니까 빨간 거 10개 뽑아도 돼 안 돼? 되죠? 맞지? 무슨 말 이해돼요? 파란 거 10개 뽑아도 상관없잖아. 그러면 다른 개념으로 보자. 내가 빨간 걸 10개 뽑았다는 말은 노란 거와 파란 공은 없다는 말이죠. 맞지? 0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문제를 풀었는데 0부터 시작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0부터 시작하도록 바꿔놓고 풀어야 돼. 자, 일단 봅니다. 이게 지금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 보면 봐봐. X-Y-Z가 10이래요. 음이 아닌 정수라는 말은 0부터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맞죠? 음수만 아니면 되잖아. 근데 양의 정수는 1부터 들어가죠. 맞지? 그래서 내가 바꿔줘야 돼. 일단 봅니다. 그럼 얘는 끝났죠? 바로 아까 똑같은 거네. 3H10이에요 내가 첫 번째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맞지? 요거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3 맞죠? 중복 허용하다 맞지? 중복 허용하니까 파이 아니면 H인데 순서 상관없죠? 공은? 그래서 H예요. 그 다음 이런 시행을 몇 번 시행해서? 10번 시행해서 뽑아놓은 거잖아. 맞지?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빨간 공이 2개, 파란 공이 4개, 뭐 노란 공이 4개 이렇게 돼서 이게 2, 4,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 과정만 생각하는 거야. 3H10 맞죠? 내가 처음에 뽑을 때 시행 그 선택권 3가지. 그 다음에 이런 시행 횟수 10가지. 맞지? 그러면 얼마 돼요? 13에서 1 빼면 12C 12죠. 얘는 12C 2와 같고 12 곱하기 12를 2로 나눈 거가 네, 66. 이거 맞나? 네. 66입니까? 이렇게 끝난다고. 됐어요? 네. 그 다음 양의 정수 해줘. 자 봐라. 내가 아까 뭐라 했어? 가장 작은 값이 0이 되도록 만들어 했잖아. 네. 근데 지금 이 말대로 따라가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라는 말은 전부 다 0은 못 들어오지 지금. 네. 이 문제 따라간다면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맞지? 그럼 0을 만들어주려면 얘는 최소한 뭐를 갖고 있다? 1. 1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얘를 요 덩어리 뜯어내는 거죠. 자, 쌤 X라는 거 뜯어내니까요 얘는 X-1로 바꿔놨대. 그럼 잘 봐 X-값이 뭔지 몰라도 얘가 가장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이 되고요. 왜? 여기에 0 집어넣어버리면 1 더해서 이 값이 뭐가 돼? 1이잖아. 다시 얘가 가장 작은 값이 0이 돼야 되는데 0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 변형을 시켜야 되잖아. 얘가 가장 작은 값이 1이라며. 1이면 얘는 뭘로 바꿔줘야 돼? X 다시 더하기 1로 바꾸면 돼. 다시 얘는요. 두 번째 쌤 Y라는 놈은요. 0부터 들어가는 놈이 아니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y 다시 더하기 1로 만들었어요. 됐나?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z라는 놈도 양의 정수라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한다? z 다시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었어요. 됐니? 자, 이거 더해서 10 만들면 되죠. 맞죠? 단 여기서는 지금 뭔데? xyz가 전부 다 뭔데요? 1 이상의 정수지. 근데 여기서 나오는 X 다시 더하기 Y 다시랑 Z 다시는 전부 다 0 이상의 정수잖아. 네. 맞지? 뭐 정수 이런 거 적혀야 되지만 쌤이 그냥 생각했어요. 이거는 됐죠?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쌤 다시 요거 정리해볼게요. 요거 좀 이쁘게 정리하니까 쌤 X 다시랑 Y 다시랑 Z 다시는 얘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면 돼요? 7 되면 되죠. 이게 아까 우리가 그 했던 적어도 하나를 뽑아라 이거죠. 아까 그 문제가 똑같아요.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인데 적어도 한 개씩 뽑았을 때 이거잖아. 그것도 최소한 한 개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였지. 그래서 내가 아까 1을 빼버렸거든. 1, 1, 1 빼서 3, 3가지만 구했잖아. 3H3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고 얘는 이 문제랑 다른 게 없죠. 얘랑 얘는 다른 게 없어요. 왜? X-Y-Z-가 7이 되면 되니까. 맞나? 계산하면 얼마 되군요. 3의 7이죠. 자, 정리합시다. 얼마 돼요? 9C7입니까? 네. 9C2입니까? 네.
98에 72 2로 나누면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다시 얘기하는데 17번 몇 표 치세요? 그 더군다나 2번 몇 표 치세요? 됐습니까? 만약에 쌤 얘가 양의 정수애가 아니고 2 이상의 정수라고 나왔어. 그러면 똑같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인데 x, y, z가 전부 다 2 이상의 자연수야. 이렇게 나와버렸다. 만약에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 중복조합을 쓸 때는 무조건 최적값이 얼마 돼야 돼? 0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그럼 5번은 어떻게 바꾸면 될까? y 다시 플러스 2, z 다시 플러스 2로 만들어서 푸는 거야. 왜? 이렇게 풀어야 요값은 0부터 들어갈 수 있거든. 얘가 0이, 가장 낮은 0이 들어가더라도 더하면 2가 되거든. 맞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아, 얘는 x 다시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z 다시는 얼마다? 4다가 되버리죠? 그럼 얘는 3h4가 되버려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푼다라는 겁니다.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18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라고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일단 흔히 얘기하는 모의고사나 내신 문제에서 또 잘 나와요. 자, 근데 이거는 문제 유형을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복조합을 빨리 판단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문제 어디에도 중복조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맞죠? 이게 중복조합에 있으니까 너가 풀만하다는 거지. 중복조합이라는 말이 없잖아. 그래서 애들이 틀리는 거죠. 너 대부분 그거잖아, 맞지? 이거 중복조합이니까 H 쓰겠지, 뭐. 원래대로 따진다면. 맞지? 근데 중복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아졌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4개의 정수. 이미 중복조합을 쓸 조건을 만들고 있어요, 맞지? 음이 아닌 정수. 아까 내가 얘기했어. 중복조합은 가장 작아봤자 얼마가? 0. 맞지? 그 음은 안 돼야 돼. 맞죠? 자, 정수 4개로 순서쌍을 만들었을 때 이 순서쌍의 개수 구하래요. 됐나? 이해됩니까? 자, 일단 첫 번째 A, B, C, D 중에서 0이 두 개다, 이미. 맞니? 그 다음에 다 더해서 얼마래? 10. 10이래. 그럼 자, 선택해봅시다. 가가지고. 자, 네 개 중에서 누가 0이겠어? 모르죠? 네. 그 경우 찾아줘야죠. 자, A, B가 0일 수도 있고 A, C가 0일 수도 있고 A, D가 0일 수도 있고 B, C가 0일 수도 있고 B, D가 0일 수도 있고 C, D가 0일 수도 있으니까 여섯 가지 나오네요. 맞나? 이렇게 찾으면 죽여버린다. 어떻게 풀어야 돼? 4개 중에 2개 골라내면 되죠? 0 만들어줄 거. 4개 중에서 2개 골라서 4개 중에서 2개 골라가지고 야, 니 0 해! 하면 되잖아. 맞지? 따라서 얘로 만들 수 있는 건 4C입니다. 4C는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눈 거니까 6으로 나옵니다. 맞죠? 일일이 세야되는 거 아닙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내가 가정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했어. 그래서 가정을 내가 뭐라 한 거야? 가정을 A하고 B가 0이다 라고 가정해버렸어. 됐나? 당연히 다른 놈이 0일 수도 있어. 내가 지금 예시 봐주려고, 예시로. 그럼 A하고 B가 0이다 라는 말은 이미 C하고 B는 절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죠. 맞죠? 자, 그러면 A하고 B가 0이래. 그럼 나랑 맞나, 이거? 네. 맞아요? 그럼 다시 C 더하기 D는 10으로 바뀝니까, 이거? 네. A하고 B가 0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0인지 몰라. 근데 그런 경우가 6가지 있으니까 나중에 6만 곱해주면 되죠. 맞죠? 자, C하고 D가 더하니까 10이래. 근데 C하고 D하고는 뭔데요? 음이 아닌 4개의 저 음이 아닌 정수죠. 맞지? 그러면 중복조합 바로 쓰면 되나? 네. 안 돼요. 자, 보통 애들이 이렇게 써요. 2H10. 선생님 맞지 않나요? 2H10 한 다음 6 곱하면 원래는 돼야 되죠.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A, B를 뭐로 잡아버렸어? 0으로 잡았다는 가정이면 C, D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돼요? 0. 그러면 C, D의 최소값은 뭐가 돼요? 1. 1부터죠. 맞지? 내가 아까 중복조합 쓸 때는 최소값이 무조건 뭐가 되도록? 0. 0이 되도록. 따라서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따라서 얘가 맞아지려면 얘를 C 다시 더하기 1 D 다시 더하기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네. 맞죠? 왜? 얘가 가장 작은 거면 1부터 들어갈 거니까, 이제부터는.
얘가 1이면 얘가 9일 거고 얘가 2이면 얘가 8일 거고 얘가 1이면 얘가 9겠죠. 근데 얘가 0이 될 수는 없다고. 왜? 이미 두 개만 0이라고 했으니까. 맞지? 이미 두 개를 0 줬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C- 더하기 D-는 8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게 지금 문제에서 낫는 거예요. 너가 실수하는 거죠. 첫 번째 가보면 쌤 네 개 중에 두 개 골라서 0 줬어요. 4, C, 2, 6. 두 번째 두 개 0 났으니까 날리고요. C 더하기 D가 10이니까 2H10 틀렸어요. 너가 어디서 틀렸는지 못 찾겠어요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요런 낚입니다. 낚임. 내가 이거 그냥 적어준 거 아니죠? AB가 0이라면 CD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맞죠? 그래서 AB가 0이면 CD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C와 D는 최소값이 뭐구나? 1이겠구나. 그러니까 이거 0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1을 다시 빼주는 거죠. 양쪽에.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C- 더하기 D-는 8 이렇게 만들고 이걸로 만들 수 있는 2H8이 되는 거죠. 맞아? 이거 계산합시다. 지금 이건 내 나 조건입니다. 맞죠? 이건 가 조건이고. 자, 나 조건 쓰면 얼마 돼요? 98. 98. 그럼 일단 9C1입니까? 네. 그럼 얼마 돼요? 9. 9. 맞나? 나올 수 있는 개수는 어떻게 돼요? 54개. 9, 6에 54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됐어요? 다시 얘기하는데 중복조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 오늘 배운 거 중에. 네. 시험에는 얘들로 거의 언급될 겁니다. 자, 19번 별표. 썼어요. 네. 네, 하나 더 칩시다. 쳤나? 네. 봅시다. 아까 쌤이 얘기했어요. 함수는 순열에서도 나오고 조합에서도 나왔고요. 중복조합에서도 나왔고 아니 중복조합은 이제 얘기하겠지만 중복순열에서도 나오고 중복조합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수로 만드는 문제는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되겠죠. 네. 어디 건 다 건드릴 수 있으니까. 무기명은 어디 거다? 중복조합. 맞지? 기명은? 중복순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딴 거는. 네. 근데 얘는 다 쓸 수 있어.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자, 봅니다. 함수라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자, 일단 1번부터, 말 뜻부터 한번 해볼까요? 1번. 얘는 지금 뭔데요? 1대1 함수입니다. X1과 X2가 달라. 정형이 다르대. 이 말은 친구가 서로 다른 친구가 있는데 내가 화살표 쏜 놈이 같지 않다라는 거지. 맞지? 화살표를 쐈을 때 그 사람도 같지 않다. 맞지? 그러니까 내 1번이 누구한테 쐈으면 2번은 걔 말고 딴 애 중에 고른다는 거잖아. 네. 이건 1대1 함수예요. 맞나? 자, 1대1 함수. 요 놈은요. 중요한 거는 요거죠 이제. 1대1 함수는 우리가 배웠던 순열조합, 그러니까 순열, 중복순열, 조합, 중복조합 이 네 개 중에서 누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누구에 해당한다? 순열에 해당합니다. 알겠어요? 생각해봐. 첫 번째가 4, 그 다음은 3,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1 이렇게 나가는 게 뭔데? 팩토리얼에서 나왔잖아. 맞죠? 순열이죠, 순열. 자, 얘는요. 얘는 그냥 일단 요런 함수의 개념으로 나타낼 수 없지만 얘는 지금 뭐예요? 순서는 있다 없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문제에서. 맞니? 맞죠? 근데 같진 않아. 이거죠? 아 이 크기로 간다 가면 이렇게 있대. 요게 X 정의요. 요게 Y. 됐나? 네. 자, 화살표 날린대.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 자, X. 얘가 쏜 놈은 정해지겠죠, 누군가로. 그럼 얘는 그 쏜 애보다 더 큰 애를 골라라. 라고 내가 규칙을 준 거지. 봐봐. 정의역이 더 크면, X 안에 있는 값이 더 크면, 그때 화살표 맞은 놈들도 당연히 더 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 문제 풀 때 정리했었어요. 이렇게 엇갈려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니? 이렇게 엇갈려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네. 무조건 어떻게 나와요? 안 만납니다.
4단위가 이렇게 엇갈려서 나올 수가 없어요. 1이 10을 선택했대. 그럼 2는 누굴 선택한다? 뭐 누구 중에 아무나 선택했다, 맞지? 그럼 3은 못해도 12보다 큰 거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럼 얘는 못해도 14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지. 얘들이 이게 크로스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요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에서 나오냐면 사다리 만들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런 거죠. 자, 목수가 있어요. 맞죠? 자, 나무를 원래 박아놓는 공간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됐나? 나무를 원래 박아놓는 공간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됐니? 자, 그때 내가 요 두 개의 나무를 더 박을 거야. 맞죠? 부러졌대. 단, 사다리에 너 그 X자로 된 사다리 봤니? 없죠? 그래서 아 일반적인 이런 사다리를 만들고 싶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라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지금 이 문제죠. 맞아요? 이 문제 맞니? 왜 그래? 자 봐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어 얘가 쏠 수 있는 건데 이게 사다리 안 되려고 하면 겹치면 돼 안 돼? 이렇게 겹치면 안 되지. 그럼 얘는 뭘로 쓰는 거야? 어, 요게 지금 조합이야. 알겠니? 네. 봐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세 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2개. 이렇게 풀면 안 된다 했어요, 조합은? 3개. 언제 풀라 했어? 조합은 내가 이렇게 썼죠. 야, 이거 이렇게 나오면 너희는 항상 쏘는 입장에서 생각하지만 조합만 요렇게 벽이 있고 맞죠? 화살표가 날라온다. 너희는 우리는 여기서 쳐다보고 있어. 그럼 화살표가 날라오면 봐봐. 이쪽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 우리는 이 안에는 안 보이지? 근데 화살표가 4개가 날라왔는데 이렇게 날라왔어. 맞죠? 근데 얘는 누가 쐈는데? 알 사람 이미 안다는 거야 나는. 왜? 순서는 내가 알고 있거든. 얘는 내가 썼어. 4가 쐈겠죠? 얘는? 안 썼어. 미안해. 얘는? 2가 쐈겠지. 맞지? 여기서 쳐다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쳐다보는 거야, 조합. 맞니? 결론적으로 야 안에서 몇 개? 4개. 야 안에 이게 지금 몇 개고? 6개 중에서 4개만 골라내라. 6시 4가 되겠죠, 얘는. 그럼 얘는 3개 중에 뭐만 골라내는데? 2개만 골라내. 2개 골라내서 연결시키라는 거죠. 맞죠? 3개 중에 2개 골라내. 3시 2잖아. 그러니까 3이죠. 나올 수 있는 거 3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그 다음 이렇게 가든. 맞죠? 자, 이게 조합입니다. 자, 얘가요. 순서 있어요. 맞죠? 맞나? 근데 같아도 된대. 그러니까 중복으로 찌를 수 있다는 거지. 네, 중복조합. 맞지? 그래서 얘는 그냥 합시다. 이거는 중복조합입니다. 다시 뭐라고? 함수에서 어떤 거라고요? 중복조합. 같다. 등호가 붙으면 알겠어요? 중복조합입니다. 맞아요? 이해됩니까? 네. 됐어요? 자, 만약에 지금 내가 세 가지밖에 없죠? 한 게 뭐 있어? 중복순열은 뭐였어요? 중복순열. 만약에 여기 해볼게요. 0. 자, 얘는 그냥 뭐냐면 함수의 개수 구하세요 말이에요. 함수의 개수 구하세요 하면 그냥 뭐 된다? 중복순열입니다. 네. 알겠어요? 막 갖다 싸도 되잖아. 앞에 누가 누굴 쌌든. 맞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로 나올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해됩니까? 네. 되겠어요? 자, 얘는 뭐 쌤이 경우로 나눠 놓진 않을게요. 경우로 나눠 놓진 않은데 그냥 바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이 규칙을 써서. 됐죠? 이거 경우 나누면 너도 헷갈릴 거고. 자, 일단 1번 뭔데요? 순열이가? 네. 자, 1번 순열이죠. 순열은 뭔데요? 다 생각해보자. 얘는 나머지는 전부 다 얘들이 쏘는 거야. 순열은 전부 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고 조합은 이쪽에서 보고 있는 거야. 자, 얘는 몇 군데 쏠 수 있죠? 4. 그 다음은? 3군데. 1대1이니까 겹치면 안 되죠. 얘는? 2군데. 해서 얼마 나와요? 24. 2번 볼까요? 조합이죠. 조합은 이쪽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맞지? 칸막이에서 보고 있는 거지. 결론적으로 화살표가 일로 구멍을 통해서 몇 개 날라와? 3개가 날라오니까 맞을 놈 3개만 골라주면 돼. 얼마? 43. 해서 얼마죠? 4. 세 번째.
똑같아요. 똑같아요. 5번은 중복 조합이지. 어차피 조합을 쓰잖아, 맞지? 네. 맞나? 어차피 조합을 쓰죠. 단 중복을 허용한다는 것밖에 없어. 그럼 뭐 돼요? 4H? 3 되겠죠.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라. 중복해도 된다.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4개 중에 3번 고르는데 이거죠? 5 이렇게 골라도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자, 요거 골라라. 요거 계산하면 얼마 돼요? 63. 63입니까? 네. 두 개 다 하고 1 뺀 거. 맞지? 63 하면 20 나옵니까? 이거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알겠죠? 네. 20. 요렇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엄청 중요한 파트입니다. 나중에 이거보다 문제가 더 꼬여서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당연히 또 내가 문제 유형 봐주면서 갈 거지만 일단 이거는 기본으로 깔려야 돼. 알겠죠?